오늘은 2014년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우리는 지금 대도시에 살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추수라고 하는 행위와는 그렇게 크게 관련이 없습니다.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은 시골에서 생활하신 적이 있기 때문에 추수하면은 그것이 무엇인지는 충분히 마음속에 느낄 수 있고 또 그에 대한 어떤 추억이나 향수 같은 것들이 작용하지만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이라는 명칭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필요한지 이것이 신학적으로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마 막연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어린 시절부터 신앙생활을 했지만 그러나 서울서 성장을 했기 때문에 추수 때에 실제 참여한 적은 전혀 없습니다. 그냥 교회에서 추수감사주의를 지켰기 때문에 그저 추수 때가 되었구나 그리 생각을 한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추수감사주의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단지 농사와 연관되어 있는 일종의 행사일까 하는 것이죠. 추수감사절이 처음 생긴 유래를 생각하면 이것이 단순히 농사와 연관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1500년대 초에 지금부터 한 500년 정도 가까운 세월 전에 영국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것이 일어났는데 당시 왕이었던 헨리 8세가 자기의 이혼 문제로 로마 가톨릭과 결별하게 되면서 영국의 교회는 로마 가톨릭을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동기가 진리의 깨달음에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왕권 강화를 위한 목적으로 딸밖에 낳지 못한 왕비를 쫓아내고 아들을 낳기 위한 목적으로 로마 가톨릭과 결별을 하였기 때문에 교리적으로나 교회의 모든 의식과 행사가 여전히 로마 가톨릭과 다를 바가 없었던 겁니다. 로마 교황이 차지하고 있었던 교회의 머리, 즉 교회의 최고 권위가 되는 자리를 영국 왕이 차지했다는 것 하나만 바뀌고 나머지는 별 차이가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종교개혁 사상을 이미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끊임없이 왕에게 건의해서 영국 교회가 로마 교회와 다를 바 없는 상태로 있는 것은 옳지 않으며 진정한 교회가 되어야 한다고 끊임없이 건의를 했던 겁니다. 그러나 왕은 선뜻 응하지 않습니다. 왕권을 강화하는 것이 목적이고 교회도 왕권 강화를 위한 도구에 불과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진리를 알고 진리에 입각한 참 교회를 세우는 것에 대하여는 관심이 없었던 겁니다. 왕의 성향에 따라서 조금 귀를 기울이는 경우도 있었지만 어떤 왕은 심하게 탄압을 하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1620년에 이르렀을 때에 왕의 핍박이 극에 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참 진리를 사수하고 성경에 근거한 참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는 일단의 사람들이 영국 말고 다른 곳에서 참 교회를 이뤄보자. 이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영국 땅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타고 갔던 배의 이름은 메이플라워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배였고 102명의 시성도들이 이 배를 타고 영국 남서부에 있는 플리머스라고 하는 항구를 떠나서 그 당시 영국 식민지였던 미국 땅을 향해서 출발한 겁니다. 66일 동안 항해를 했는데 가을에 출발을 해서 겨울에 도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바람이 몰아치고 파도가 높이 몰아치기 때문에 항구도 없는 그곳에 배를 대고 육지에 상륙하는 것조차도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66일 동안 항해하는 사이에 102명 가운데 절반 가까이는 배 위에서 죽고 맙니다. 그리고 겨우 한 50명 남짓한 인원이 육지에 상륙하게 되는데 그들이 상륙하자마자 기다리고 있는 것은 눈보라, 몰아치는 추운 겨울이었습니다. 지금도 미국 북부에 뉴욕 북쪽에 그 워싱턴 북쪽에 그 지역은 겨울에 춥고 눈이 많기로도 유명합니다. 그 당시에 현대 무슨 뭐 이상기온이니 뭐니 해서 북쪽 지역까지 기온이 변하고 이러는 시대가 아니었으니까 얼마나 추웠겠어요. 겨울을 지나는 사이에 절반 가까이 죽습니다. 이듬해 봄이 되어서 그 땅에 뭐 파종을 해야 되겠는데 전혀 생소한 땅에서 뭘 심어야 될지 막막하기만 한 거죠. 겨우 거기 살고 있는 원주민, 아메리카 인디안이죠. 이 부족 중에 부족장이 이들과 화친을 하면서 옥수수를 심는 것이 좋다. 이래가지고 그 해에 옥수수 농사를 지었던 겁니다. 가을이 되어서 옥수수를 수확하게 되었어요. 그 땅에서 처음 곡식을 거두게 된 겁니다. 온 성도들이 마음에 기쁨이 넘쳤습니다. 자신들을 따뜻하게 맞아준 아메리카 인디언 부족을 초청하고 감사의 축제를 벌이게 되었는데 그것이 추수감사주일의 시작이었습니다. 후에 미국이 영국 식민지로부터 독립을 하게 되고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세워지게 되었을 때 초대 대통령인 조지 워싱턴은 이 추수감사 예배를 국경일로 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까지 미국은 추수감사절을 국경일로 정하여 지켜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 추수감사절기가 되면 우리나라의 설이나 추석처럼 이곳저곳 흩어져 있던 가족들이 다 한자리에 모여서 서로 함께 식사하고 기도하는 전통이 있습니다. 미국도 이런 절기가 명절이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추수감사절 기간이고 다른 하나는 성탄절 기간입니다. 이때는 모든 가게가 문을 닫아서 닫기 때문에 어디에 초대를 받아서 그 집에 가지 못하면 어디 밥 먹으러 나갈 데도 없고 뭐 음식 같은 거 미리 사다가 놓지 않으면 밥도 못 해먹는 상황이 될 정도로 굉장히 큰 명절입니다. 자, 여러분, 최초의 추수감사 예배는 정말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드려졌던 겁니다. 옥수수 추수했는데 어떤 분은 옥수수를 그 해에 많이 수확을 내서 너무나 감사해서 감사 예배를 드렸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농사를 지어본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아니 집에 텃밭에도 갖다 놓고 배추씨라도 뿌려본 분들은 다 압니다. 초짜가 씨 뿌려서 많이 수확을 하는 경우가 있을까요? 그런 경우는 전혀 없다고는 말할 수 없겠지만 일반적으로는 없는 일입니다. 초짜가 무엇이 뿌렸다고 해서 풍성하게 거두는 일이 없습니다. 기후도 모르고 풍토도 모르는 사람들이 겨우 옥수수 종자 받아다가 뿌렸다고 해서 그 해에 뭐 풍년이 들었다? 그거 아닙니다. 역사적인 연구에 의하면은 이 사람들이 거둔 옥수수는 보잘것 없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보잘것 없는 옥수수를 수확했습니다. 그리고 1년 사이에 영국을 떠나온 102명의 사람들 가운데에 대반은 다 죽었습니다. 남아있는 사람은 겨우 몇 명 안 되는 상황입니다. 얼마나 많은 슬픔과 아픔과 고통, 그 1년 동안의 삶 속에 얼마나 많은 눈물과 아픔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초라한 옥수수 수확을 앞에 놓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렸던 겁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풍성해야 감사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넘쳐야만 감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아픔과 고통이 밀려오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이렇게 힘들고 어렵다면, 진리를 따라 사는 것이 이렇게 힘들고 고통스럽다면 어떻게 감사가 넘쳐날 수 있겠습니까? 그 당시에 이 사람들을 미국인들은 필그림즈 파더즈라고 부릅니다. 순례자. 필그림이라고 하는 것은 순례자예요. 신앙을 따라서, 참 믿음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진실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정든 고향, 산업, 집, 친척 모든 것을 다 떠난 이 나그네들을 가리켜서 필그림이라고 불렀던 거예요. 그들은 이 세상의 풍성함 때문에 떠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인생의 성공을 위해서 떠났던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부자가 되기 위해서 고향을 떠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오로지 하나님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섬기기 위해서 떠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생명이 그 과정에 추위와 영양실조와 굶주림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그 땅에 있는 풍토병으로 말미암아 하나하나 하나님 품으로 돌아갈 때, 그때마다 그들은 슬픔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기로 다짐했었던 것입니다. 그 믿음의 결실, 그것을 앞에 놓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린 겁니다. 처수와 옥수수는 농사의 산물이 아닙니다. 첫 수확한 이 옥수수는 믿음의 열매였던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 사람들을 축복하시고 그들의 삶에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의 열매였던 것입니다. 오늘날 그들의 후손이 이룬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생각해 보십시오. 시작은 미약하였지만 그러나 얼마나 창대한 나라를 만드셨는지,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그럴 때 이 떨어져 죽는 하늘의 밀알은 무엇 때문에 죽어야 하겠습니까? 자기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죽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자기 잘 먹고 잘 살려면 안 죽으려고 해야지요. 출세를 목적으로 한다면은 무슨 짓을 해서라도 살아남아야지요.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땅에 떨어져 죽는 목적이 있습니다. 미국 교회 선교사로 선교사의 복음 전파로 세워진 한국 교회는 미국 교회의 전통을 따라서 추수 감사 주일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추수 감사절이 단지 농사꾼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으며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사랑 속에 있다고 하는 사실, 우리 삶 속에 역경도 있고 어려움도 있을 것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있다는 사실, 우리는 이것을 믿음으로 우리의 삶의 형편과 처지가 어떠하든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감사하며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 잘 알고 있는 말씀이고 사랑하는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우리의 삶은 염려와 근심이 떠나지 않는 삶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가지가지 문제들, 난관들이 끊임없이 밀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사도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할 때 원리를 말씀하고 있어요. 감사함으로, 감사함으로. 우리는 기도할 때 다급함으로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간절함으로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픔이 크면 큰 소리로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참된 기도의 원리는 아닙니다. 그저 본능적인 것이지요. 이방 종교의 사람들도 기도의 원리는 그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다급하고 힘들고 아프고 고통스러울 때 부르짖고, 그럴 때는 아픔이 크면 더 크게 부르짖고, 그것이 이방 종교 믿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도의 원리입니다. 근데 제가 곰곰 생각을 해보니까 그것은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원리는 아니더라고요. 개도 동일한 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저 작대기로 조금 톡 치면은 깽 그럽니다. 막대기로 후려치면은 깽깽깽 그럽니다. 몽둥이로 휘두르 때리면은 막 난리가 납니다. 깽깽깽깽깽깽깽깽. 우리가 기도하는 원리나 뭐가 다릅니까? 성경은 우리의 기도의 원리를 그런 본능에 맡기지 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참된 깨달음, 하나님을 아는 그 참된 지식으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감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예전에 불교의 유명한, 뭐 불교에서는 뭐 큰 스님 하면서 막 굉장히 높이는 분이 있었어요. 청담이라고 하는 이런 스님이 있었는데, 이분이 70년대 중반에 기독교인들과 지도자들과 대담을 하는 그런 자리가 있었는데, 그때 이분이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자기가 참 감동을 받은 한 가지 사실이 있노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기독교인들에게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어떤 환경에서도 감사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어디 길을 가다가 돌부리에 걸려 넘어졌는데 팔이 부러졌어요. 근데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주여 감사합니다라는 거예요. 아니 이게 감사할 일입니까? 아니 돌부리에 걸려 넘어져 팔이 부러졌으면 아, 나는 왜 이렇게 하는 일마다 안 되냐? 왜 이렇게 재수가 없냐? 저 돌덩이 저거 막 난리가 날 거 아니에요? 어? 돌뿌리 그거 발로 찬다고 한 대 찼는데 이게 돌멩이가 아니라 이만한 뿌리가 박혀있는 돌이야. 오히려 발이 부러지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다른 건 다 몰라요. 뭐 성경이 어떻고 그 스님들이 이 성경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날도 그분이 성경 이야기를 해. 근데 제가 어릴 때지만은 그 이야기를 볼 때 이거 성경 모르는 분이네. 그 생각이 들어요. 자기 마음대로 읽은 거죠. 그러나 기독교인에 대해서 그분이 보았던 것만큼은 정말 잘 본 건다는 거죠. 우리는 길 가다가 넘어져 팔 부러지면 주님 다리 부러지지 않은 거 감사합니다. 다리가 부러지면 머리 깨지지 않은 거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러고 있는 거예요. 암이 걸리면은 주여 이거 이 정도에 그친 거 감사합니다. 수술하면 수술 잘 되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아니 우리는 모든 면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감사의 특징이 어느 때 발휘가 되느냐 하는 거죠. 기도할 때 발휘가 되는 겁니다. 제가 가만히 살펴보니까요. 감사가 없는 사람은 기도가 없는 사람이더라고요.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감사가 없는 사람은 기도가 없는 사람이에요. 왜? 기도가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생생하게 경험하지 못합니다. 기도가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지 못합니다. 기도가 없는 사람은 매사에 하나님의 간섭을 알지 못합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겠습니까? 모든 일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 기도하는 사람이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모든 일을 하나님 앞에 간구하되 감사함으로 간구하는 그 사람은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 원리는 감사입니다. 시편 95편 2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100편 4절 말씀을 보면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나아가는 원리가 감사인 거예요.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 보이시리라 감사드려. 시편 50편 23절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이 가져야 하는 마음의 자세는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도 감사함으로 찬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라. 깨어있는 기도, 살아있는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감사함으로 기도해야 돼요. 감사가 없는 기도는 메마른 기도입니다. 감사가 없는 기도는 능력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감사가 없는 기도는 응답이 없는 기도예요. 살아있는 기도, 정말 생명이 넘치는 은혜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감사함으로 깨어 기도하는 자리에 나가야 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예전에 멀린 캐러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감사의 능력에 대해서 가르쳤는데 이분에게 어떤 자매 한 분이 찾아와서 상담을 했습니다. 남편이 알코올 중독으로 여러 해 동안 참 많은 고통을 겪었어요. 이 알코올 중독 때문에 아내가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고 어떻게 하면 이것을 고칠 수 있을까 참 많은 일들을 했는데 남편이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고 협조한다고 해도 고치기 힘든 게 알코올 중독입니다. 나중에는 이 자매가 나 이제 더 이상 못하겠다. 나한테는 이제 죽는 길만이 최선이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때 목사님을 찾아와서 목사님 하나님이 원망스럽습니다. 10년 세월 동안 내 그렇게 고통하며 부르짖고 남편 알코올 중독 고쳐보려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 결국 이런 상황입니다. 그때 이 목사님이 자매님에게 한 가지를 말씀해요. 자매님,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이 말을 들으니까 갑자기 확 하고 올라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목사님, 그게 나한테 할 말입니까? 내 상황을 아시지 않습니까? 그 모든 사정을 너무 잘 아시는 분이 그래 나보고 감사라고 말씀하시다니요. 목사님, 나 이제 교회도 안 나오려 합니다. 팩 돌아서 가버렸어요. 그날 밤에 이분이 잠자리에 누웠는데 낮에 있었던 일이 생각나요. 감사하세요. 화를 내고 왔는데 생각하니까 목사님이 괘씸해. 위로하고 격려해줘야 될 텐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서운한 마음이 가시지 않는데 문득 마음 저 깊은 한쪽 귀퉁이에서 지금까지 남편의 알코올 중독 이거 고치기 위해서 안 해본 게 없는데 감사하는 거 하나 안 했지 않냐. 그 하는 거 뭐가 어렵나 생각이 드는 거예요. 갑자기 마음이 변해요. 그래? 다른 건 다 했고 그보다 더한 것도 하라면 할 텐데 감사라는 게 뭐가 그렇게 힘들다고 내가 이러고 있나 하는 마음이 든 겁니다. 그래서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 남편 알코올 중독 감사합니다. 그런 거예요. 신기하죠? 그 순간에 마음속에 있던 원망, 그동안에 시달린 것으로 말미암아 콕콕 닫혀있던 마음, 이게 열리고 녹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쪽 귀퉁이에서 시작된 이것이 그 사람의 마음을 확 채우기 시작을 하는데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위로가 막 내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이 남편의 상황으로 인해서 나는 원망하고 불평할 줄만 알았지 하나님 믿고 의지하며 감사할 줄 몰랐습니다. 마음속에 하늘의 평화가 밀려들기 시작하는데 이 자매가 그
고난의 세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겪어보지 않은 분들 모릅니다. 알코올 중독자를 가정에 식구로 두고 날마다 시달려보지 않은 사람들은 모릅니다. 마음속에 아픔과 고통들이 갑자기 녹아지고 따뜻한 무엇인가가 채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마음속에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날 밤에 하나님 앞에 얼마나 눈물로 회개하다, 눈물로 감사하다, 울고 웃고 밤을 지샜어요. 아침이 밝았을 때 이 사람은 변했습니다. 이전에는 오랜 세월 동안 찌들린 그 아픔과 고통으로 찡그러진 인상으로 누가 보아도 이 사람은 큰 짐을 짊어진 사람이라는 표가 났는데 다음날 아침 이 사람은 변했습니다. 얼굴이 변했어요. 그 찌들리고 상한 이 얼굴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빛나는 얼굴로 변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는데 이 마음속에 찾아온 위로와 평강을 넘어서서 드디어 남편이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감사해야 됩니다. 뜻대로 안 되는 일들 때문에 고통당하십니까?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밀려와서 고통당하십니까? 그때마다 원망하고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이렇게 재수가 없을까? 나는 왜 기도해도 응답받지 못할까? 여러분 그러면서 시달리고 있습니까? 감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는 겁니다. 주님께서 기도하는 그 사람의 영혼에 역사하시고 그의 기도에 역사하시고 그의 삶을 새롭게 변화시키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주의를 맞아서 감사의 삶을 살기로 다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기도하면서 모든 것을 감사하는 자리에 나가십시오. 그러면 모든 일에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일에 주님의 능력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모든 일에 감사가 충만하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얼굴,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며 하늘에 신령한 것들로 충만한 삶이 되어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증거하는 영광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는 성도, 주의 영광을 찬양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